준비됐나요? 이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를. 지스타도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윤이 공부하는 걸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고 같이 해보자, 하윤아. 친구들이 들고 있는 그림의 이름을 말해보고, 이름에 들어있는 글자를 네모 액자에서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하윤이 연필 어디 있어요? 아빠는 암호가 펜지 말고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색. 아빠 초록색 쪽으로. 초 다이빼 아니면 색연필. 펜넘필. 색연필. 아빠 아직 길다요. 이게 본용이야, 본용. 아빠, 그런데 이거 그냥 핑크랑 똑같네? 어떤 걸 거야? 당연히는 줄이다. 자, 당연히 하이토끼. 하인 여기 봐봐. 자, 이제 앞에 그림 보세요, 여기. 자, 여기 그림에 들고 있는 이 친구가 들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크게. 오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크게. 자, 이 오리랑 시계가 있죠? 그 여기에서 글자를 찾아야 되는 자이나. 오리랑 시계가 어떤 글자인지 한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이 글자 있지? 이게 오리, 그리고 이게 시계. 여기서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니, 여기 이거 보고서. 어떤 거랑 똑같은지 찾아봐요. 이거. 그거 똑같아? 한번 해봐. 그럼 동그라미 해봐. 똑같은 거면. 여기는 이 글자랑 똑같은 걸 찾아서 여기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기 있는 글자를 여기 액자에서 찾아야 돼. 동그라미 해봐, 그럼. 똑같으면 동그라미 해봐. 똑같으면 동그라미 해봐. 그치. 쉽게 찾았고, 또, 오리는? 오이지게 오리는 어딨어? 오이 거기 맞았어. 딩동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기는 이제 남자친구가, 이거는 어떤 모양이지? 바나나지? 이거는? 양말 같이 생겼는데, 이거는 신발이야. 그래서 여기는 바나나, 신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하이나 봐봐. 여기 똑같이? 여기 그림 봐야지. 여기 액자에서 이 글자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맞았어. 신발했고 또 바나나는 어딨어? 맞았어. 바나나. 아빠 이거는 그거는 우산이야. 우산. 얘는 비누. 얘는 버스. 이거는 악어. 악어 해봐.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이거 적겠습니다. 오늘은 치치커 적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지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보세요. 그럼 얼른 해보세요. 그럼 기계 위에 있는 사물의 이름을 각각 말해보세요. 하윤아, 괜찮아. 여기 봐봐, 하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윤아. 여기 있는 거에 이름을 말해보래. 그래서 얘랑 얘랑 합쳐지면 뭐가 되는지를 한번 이거 스티커 붙여줘 보는 거. 스티커. 여기 스티커에 있는 거를 스티커 아빠 붙이는 불 거. 터치 찍어요? 아니, 그림 스티커. 하윤아, 이거 뭐야?
크게. 안 들린대. 아니, 친구들한테. 친구한테 얘기해줘야지. 여러분, 악어입니다. 이거는요? 버스입니다. 그러면 악어랑 버스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스티커 찾아보세요. 어떤 거가 되는지 찾아서 악어랑 버스가 합쳐지면 오, 맞았어요. 그거를 여기 물음표에다가 붙여주세요. 네, 아빠 녹이랑 안 똑같는데. 아, 이거랑 악어랑 버스 합쳐지면 이렇게 왜 붙여준 거야? 붙여봐. 그렇지? 응. 그러면 악어랑 버스가 합쳐져서 악어 버스가 된 거래. 엥. 자, 여기도 그럼 하이나 봐봐. 이게 뭐예요? 아니, 친구들한테. 친구들 보여줘봐. 친구들 비누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친구들 우산 비누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보세요. 네. 이거야? 아니요. 어떤 거예요? 한이가 골라봐요. 어떤 거예요? 우산하고 비누가 합쳐진 거 어떤 게 돼요? 이거 나 가지고 올게. 어, 그거 이따가. 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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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붙여주세요. 자, 마지막은 이건 어떤 그림이에요? 토끼. 토끼? 그렇게? 이거는요? 가위. 가위. 자, 마지막은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지 골라주세요. 아빠, 이거? 그건 뭐지?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 아빠, 응? 봐봐, 이거 이렇게 해서 토끼에. 아, 토끼 귀가 가위 좀 생겼네. 자, 성공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응. 일단 안녕. 또 해보니까.